부족합니다. 나는 포토하기 있는 자리가 좀 별로라 게이트를 할게. 이해했어? 12시 맘에 하면서 질 섞어가지고 상황 봐서 입구 벙커 되면은 제가 이제 질럿을 하다가 허세어나 뭐 발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종족 보고 상황 봐서 리버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종족을 확인하고 한번 테크는 맞춰서 타볼게요. 상황에 맞게. 스킬 질럿 하는 질럿 좀 많이 찍어야 되거든요. 일단 풀토 하나 있고 이플 이플토네 이플. 이제 두 개 찍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딱 떨어지겠구나. 밤색깔 견제가 식상치가 않은데 일단 그걸 막았어요. 견제가 좀 식상치 않아요. 일단은 우리 팀이 배럭으로 이거 막은 거 보니까 자 오늘 테크를 살게요. 일단 좀 빨리 막아가지고 이러면은 질러서 일단 좀 그냥 해보고 테크를 살게요. 완막이라서 이런 방어가 일단 대충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일단 가보겠습니다. 코어는 너무 빨리 갈 필요는 없어요. 가스가 없어가지고 내가 코어는 천천히 지금 나머지 한 명 종족이 좀 궁금하긴 한데 뭐가 나왔을라나. 일단 드라를 해야겠다. 그냥 일단은 투게이트 드라로 갈게요. 종족 상관없이 컨트롤만 해주면은 모든 게임이 되니까 다크나 이런 거 말고. 아, 테란이구나. 자, 일단 노질러 드라를 하겠습니다. 카르 드라군 역시 사랑받고 있네. 견제가 어마무시한데 일단 찍어주고 사후까지 바로 찍어줄게요. 이러면 상대가 테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른 드라 하면은 나쁘지 않죠. 군대 자체는 상상치 않게 찌를 수가 없는데 일단 잘하면은 뚫릴 수도 있겠는데 질럿이 많아가지고 그치? 조금 위험해요. 일단 대로 깨지면은 일단 조금 위험한데요. 질럿으로 이제 러시로 올 거라서 상대가 펀트로 일단 막아서 볼게요. 펀트로 해주면은 죽진 않기 때문에 이거에 꽃까지 하나 지어놓고 파일럿까지. 셀프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12시 셀프 시청을 해주면서 가스도 깨줄게요. 깨버리고 그럼 압박을 하겠습니다. 제가 방어하면서 이런 거 군대를 포함하나 혹시 모르니까. 벌처가 벌써 나왔어? 아, 벌처까지 나왔네. 자, 로봇까지 올려줄게요. 마인이 바뀌었을 것 같아 이미. 벌처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라인 이미 깔렸거든요. 센터에 지금 보니까 4까지 올려주고 그냥 옥저버를 기다릴게요.
이제 드라마 나가기 힘들어. 마인이 깔려있을 거란 말이지. 보니까요. 생각보다는 빨리 지금 탔기 때문에 7시 형님 한 번만 버텨주면은 죽심 아니면은 할만해요 저희가. 접점을 타면서 가게 접점 할게요. 물량으로 시약포도 좀 해놓고 미리 아래쪽에 접점이 나오면은 앞마당도 꽤 빠르기 때문에 앞마당 돌려주면서 4기 록들 하면은 쉽게 잡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7 조심하시고요. 한번 일단은 잘 막을 수 있는 구도긴 한데 방어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15만 잘 비벼준다면. 좋아요. 저거 나오면 바로 나가줄게요. 일단 마인 제거하고. 나옵니다. 잘 막아는 것 같았는데, 많았나 보다, 상대가. 점점으로 빨리 제거를 하고, 지금 애매한데, 가기가. 먹힐 수도 있거든요. 질러지 많아가지고. 아직 빠르네.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은 그냥 탱크를 살게요. 그냥. 아, 탱까지. 지금 나가기에는 상대가, 질러지 많아서 이제 먹히거든요. 발진한 두 부대 있을 거라. 무리하게는 못 가고, 업글 돌리면서, 견제로 테크를 사야 될, 그, 컨셉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 더 가는 척만 해서, 압박만 좀 하고, 발질 이빨이 나오거든요, 지금. 멀리 못 먹을 텐데, 먹을 수 있나? 됐고, 얘기하고. 테마파까지 올려주겠습니다. 힘싸움은 안 돼, 이제. 상대 병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끝만 늦게 와주면 먹을 수 있긴 한데 일단은 힘든 바 늦게 생각합니다. 테크를 타서 전조를 한번 바꿀게요. 지금 빡세단 말이야. 지금 만화 상대가 카파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정도면 만화요. 상대 병력 지금 제가 최대한 뭐 진로까지 샀긴 했는데 꽤 많아서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살짝 막아볼게요. 너무 많은데 근데 이거는 좀 무리죠. 일단 셔틀을 찍어놓고 일단 다크까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번 너무 많다. 다크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시작 되긴 했거든. 우리 신기 좀 해봐. 허벌 타냐? 옵저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상대 옵저버를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지금. 옵저버 잡고 다크로 막고. 지금도 빡센데 이래 타는데 리버까지 하나 찍어놓고.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방법이 다크 템플러로 테크를 다 잡아준다면 마지막 희망 다 잡아준다면 9시
주가다 드랍으로 한번 죽여볼게요. 업그레이드 마시다리언노라 넬마 제라시오이다 에스쿠리오 너무 없는데 일단 제라시오이다 제라시오이다 드랍 먹어줄 한번 찍어주고 너무 많은데 병력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아직까지 다 찍어놨긴 했는데 너무 많아요. 불리한데요 게임이 일단 아쉬운대로 드랍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깨보자 한번 아쉬운대로 살려가고 한 마리 있더라. 아, 멀티가 있나? 아, 보이긴 하는데. 그냥 떨어볼게요, 테란. 아쉬운 대로. 뭐, 언제까지 한 번, 이들한테. 우리 탱크도 나왔네. 다시 부활했네. 한번 역으로 어거지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빡세긴 한데 그래도 기회는 한번 생기긴 했죠. 일단 나중에 잠마다 멀티가 있구나. 그냥 지는 게임이었는데 이 정도면은 변수를 조금은 아 이게 안 터진다고? 너무 아깝네. 조금은 만들었어요 일단. 와 이제 아빠다 몫을 못하겠는데. 너무 부자다 지금. 아쉬운 대로 멀티는 돈은 먹을 수 있어. 일단은 가난하지만 센터를 잡아야 됩니다. 이기려면 지금 너무 불리해요. 저희가 최소를 밀어볼게요. 한번 어거지로 어차피 못 밀면 지거든요. 많이 역대박 이거 주면서 보내겠는데 일단 한 가지 일단 잡았어요. 그래도 자 어거지로다가 한번 한번 떠줄게요. 바로 한번 봐주고 상대가 이긴 줄 알고 쓰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역전했죠. 지금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